안녕 예쁜 시들 수빈이에요. 오늘은 봄맞이 핑크빛 광채 메이크업 해볼게요. 평소 쓰는 제품들만으로도 아주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개강 메이크업으로도 좋은 룩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손으로 그냥 편하게 발라줘요. 얼마 전 새로 올렸던 피부 표현 영상에서 손으로도 파운데이션 예쁘게 바르는 법 보실 수 있어요. 에코툴즈 버핑 브러쉬로 가볍게 쓸어서 마무리하고 눈에 띄는 결점에는 컨실러 꼼꼼히 해줄게요. 눈썹은 항상 사용하는 베네피트 긴밀 브로우로 가볍게 쓸어줬어요. 아르마니 아이 틴트를 눈두덩이 전체에 가볍게 베이스로 깔아주었는데 그 다음에 바르는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의 밀착력을 조금 더 높이면서 오묘한 색감을 더하기 위해서예요. 손으로 그냥 쓱쓱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진해지도록 얹어줍니다. 언더라인에도 가운데 부분 위주로 얹어줘요. 반짝임이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예뻐서 요즘 손이 참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봄에 딱 예쁜 색이죠? 그 다음 닉스 아이펜슬 쓸 건데 아주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발색도 잘 돼요. 눈꼬리를 강조하면서 모양을 조금 잡아준 다음 브러쉬로 경계 없이 블렌딩 해주면 돼요. 정면으로 거울을 봤을 때 원하는 모양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뷰러하고 아이라이너는 속눈썹 뿌리 위주로만 자연스럽게 채워주는데 항상 사용하는 디업 리퀴드 아이라이너예요. 마스카라는 요즘 잘 쓰는 마몽드 제품이에요. 느슨한 듯 자연스러운 컬을 연출하고 싶을 때 자주 써요. 고데기와 궁합이 좋은 마스카라인데요. 속눈썹 고데기 사용하는 법은 오른쪽 상단 눌러서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이니스프리 마일 립밤 와일드 히비스커스로 입술에 촉촉함과 색감을 더할게요. 이니스프리 꽃물 톡톡 블러셔 2호로 얼굴에 생기를 주었어요. 이것도 리퀴드 블러셔 중에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인 거 많이 아시죠? 바깥으로 갈수록 피부와의 경계 없이 블렌딩 해주는데 이때 또 버핑 브러쉬를 사용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크림 타입 하이라이터 살짝 터치해서 광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정말 쉽게 평소 쓰는 제품들로만 쓱쓱 완성할 수 있는 룩이에요. 봄맞이 메이크업이나 개강 메이크업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하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도 만나요. 안녕!